해처리, 해처리 막했어요. 가까스로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처리를 줄여주고 아, 자신은 배스를 쌓아간다면은 결국 지구력 면에서 적어도 병력의 소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세기는 센데 병력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지구력 싸움에서 테란이 이기는 경우도 예.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배스를 못 잡아서 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먼저 예. 먼저 벌어주고 스포즈가 이렇게 예 조기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자원에 어느 정도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왕창 깔고 이렇게 배스를 예. 아직도 많이 나갔어. 스코치 한 군데 달아서 이거 배스 다 떨궜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공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원정근 선수입니다. 그렇죠. 막아내야 되는 11시나 5시도 막아내면 되는 한상범 예. 선수. 아 진짜 한상범 선수가 조금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다가 조금 아, 자, 앞마당에서 막 점프를 즐기다가 좋았었던 흐름을 한 방에 놓쳤습니다. 한 방에. 자 3시도 커트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뭐 아, 그동안 봤었던 그런 그 전투상의 이득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원정서 선수가 드랍식 플레이로 얻어간 게 아, 예. 예, 확실히 조금 더 많았어요. 네. 자 패트롤 하고 있는 거 이거 떨궈야 하나입니다. 예. 자 그리고 11시 쪽을 다시 해처리가 완성됐을 거로 판단되는데 그쪽 다시 한번 견제 들어오고 있는 원정서 하나씩 하나씩 떨궜고요. 그래도 탱크와 소재가 있는데 아, 병력이 있었던 예. 그 드랍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 예, 예. 해처리를 네, 날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와중에도 테러는 테라나 어떤 그 자원적인 부담은 현재까지 없고요. 드론 생각 예. 예. 저그는 예, 무조건 11시는 안정적으로 돌려야 병력이 또 그만큼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배스를 잃으면 안 돼요. 예. 앞마당 쪽으로 배스, 전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스를 울트라리스크를 진짜 죽을 때까지 괴롭혀줘야 됩니다. 지금은 배스리 예, 어떤 그 핵심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머리 매딕이 어쨌든 주력이긴 하지만 머리 매딕은 울트라리스크의 울트라리스크 저글링의 비효율적인 활약을 보여줍니다. 근데 배슬이 감이 되면은 거기에 좀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예, 자, 소규모 폭격이 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단어 좀 들다치고 있는 원종수 선수 탱커 바이올 병력, 2역 병력입니다. 배슬 살아있고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주고 있네요. 아, 예. 네, 바로 빼줘야죠. 배슬 잡히면 안 됩니다. 11시경 네. 게스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스커지 나와요. 네. 조금만 한 타이밍만 좀 버티면 한상봉 선수가 다시 또 승기를 잡고 자 11시가 돌아가고 5시까지 돌아가게 되면은 양쪽의 중립 확장 기지는 모두 가져가고 게다가 테라는 앞마당 자원이 떨어졌고 본진 게다가 뒷마당 확장 기지도 자원이 사실 얼마가 안 되거든요. 뒷마당은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너무 무리한 전투만 하지 않고 그냥 시간 끌기 그러니까 드랍십이라든가 이런 병력에만 당하지 않게 된다면 예. 예, 이 이후의 시간은 한상봉 선수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두 그렇죠. 다시 한상봉 선수에 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11시 지역이 재건이 됐고 아까 그 투 드랍십 중에서 그 바이올릭 부대가 타고 있었던 드랍십이 깨져버린 거. 예. 그게 공중폭사한 게 진짜 컸어요. 그렇죠. 만약 그게 내렸으면은 드론을 싹 쏙가지고 잘하면 해처리 강경책으로 해처리를 부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울트라리스크도 방어까지 됐어요. 예, 여기서 수급되고 있는 자원이 지금 저그의 예, 저그에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저그의 병력들이 업그레이드가 워낙 잘된 탓에 예, 여태껏 이런 식으로 싸움을 잘 해낸 거라고 또 볼 수가 예. 있고 아 이거 이 병력까지 예, 잡혀버리게 되면은 예, 경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병력은 유지하면서 9시 합장도 먹어야 돼요. 예. 아, 원정서 선수가 조금 아쉬웠던 플레이가 뭐냐면은 그 계속 진격하면서 3시 지역 확장 날리고 이런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앞마당 지역에서의 전투를 할 때쯤에서는 사실 9시 지역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했어요. 예. 예. 벙커 같은 그 최소 방어 타워 건설해두고 그래서 소수 저글링 뭐 빈집 우회 공격에 대한 대비해주고 예. 자원이 돌아가고 있었어야 했는데 예, 결국에 11시 지역을 진짜 타이밍 좋게 깨면서 이거 역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자 이제 풀업이 됐습니다. 머린들도 삼성권을 갖춘 상태 1위 대신 걸린 울트라리스크 비비고 있는 건데 패스를 노리고 있는 스커지 아 한 대 더 떨궜고요. 예, 자 살았어도 조명이 살아있는데 예 진짜 잘 버티고 있기는 한데 예, 예 11시는 깨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예 9시를 먹으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이 9시를 지키면서 11시까지 지금 깨줘야
지금 원종수 선수가 저위의 자원줄에 C를 중심점을 좀 말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11시 지역이 돌아간다는 것은 5시 지역도 지금 신경 쓰기 힘들다는 얘기가 그렇죠. 예, 다름이 아니고 예. 예, 5시 지역도 분명히 지금 저그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저그는 병기 갑니다. 그리고 저그는 언제나 프로토스나 테란에 비해서 자원이 늦게 떨어져요. 일꾼이 많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3시로 갑니까? 5시간이라? 예. 소수고 타격능력이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는 3시가 아니라 5시인데 예. 예,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지나칠 수가 없어서 토크바이오닉 예, 병력이라서 매듭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것도 울트라에 막히게 되고 난전 유도하면서 5시, 11시간 예. 늦게 하는 게 좋은 것으로 난전 유도하면서 예,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원종선 선수가 죽지 않았어요. 감각이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결정타 예. 아 시간 벌어놓고 괜찮게 됩니까? 괜찮게 됩니까? 아, 어쨌든 이 병력이 예. 좀 살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살려야 됩니다, 이 병력을. 소모가 되면은, 9시에 대한 9시 준비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기게 되죠. 예, 그렇죠. 울트라 자금이 합쳐서 9시 지역을 또 칠 수가 있고. 2호와 울트라입니다. 야, 네. 그냥 이러면서 진짜 동시다발적인, 그 난전 유도, 5시 지역 드랍시 뚝 떨어지고 그렇죠. 이랬으면은, 모르는 거였다고 보는데 휑해 보이는데요. 예, 바이오닉 병력 주력 부대가 지금 한 번 더 잡힌 데다가 울트라가 아직 살아 있고. 게다가 근데 이거 그냥 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병력이 그냥 대충 가면은 좀 예, 그래도 이래도 걸리는 울트라. 울트라가 뭐 예, 지금 거의 프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요. 예. 지금 뭐 공격력 1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울트라는 이쪽으로 빼서 예, 죽을 때까지 저 SCV 때리도록 만들어 놓고 예, 나머지 병력들은 계속 주력 병력 줄여주면은 결국 그 힘센 유닛을 다량 보유할 수 있는 예, 한상봉 선수가 전투에서 계속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예. 이럴 때 딱 떨어지는 다섯 출타수. 이러면은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선 선수가 어쨌든 두 군데 방금 전 9시 지역이 무너지기 전까지 두 군데 막장 뒷마당 9시 둘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괜찮았을 텐데 11시 지역을 안 깰 수가 없어서 네. 예. 깨긴 깼는데 거기서 병력 소모가 되어버려서 예. 예, 결국엔 또 9시 지역도 공략을 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떴어요. 예. 떴고 SCV들은 다 이제 또 이 뒷마당 쪽으로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예, 힘이 점점 빠지고 있고 예. 게다가 한상궁 선수는 11시가 깨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3시는 지켰기 때문에 3시에 바로 드론 붙이면서 또 예, 멀티가 한순간에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11시를 다시 한번 깬다고 하더라도 예, 전황이 아까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는 11시가 버팀목, 5시가 버팀목, 3시가 버팀목 골고루 이제 버틸 곳이 있기 때문에 빌 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상궁 선수는 뒷심이 계속 발휘되고 있습니다. 커맨드가 예. 또 어디로 날렸나요? 생명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상봉 선수에게 11시경은 아까 그 한 5, 6분 전에 가졌었던 그 의미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있죠. 스비들 쪽으로 예. 붙지는 않네요. 기본적으로 테란이 자원을 좀 이렇게 앞뒷마당 가져가고 다른 지역 한 군데 더 가져가고 그러면 자원이 좀 남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바이오닉 부대의 운영은. 그래서 예. 후속병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한데 뒷심이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입니다. 굉장히 원정선 선수 바쁩니다. 뭐 여기도 돌아가고 예. 11시 예. 그러면 이제는 뭐 울트라 스커지 저글링 진짜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게다가 디팔러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예. 11시를 빤히 베슬로 저기 언니님 베이로 붙여만 봐야 되는 예. 원종서 선수. 어차피 지금은 테란이 공격을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그가 해처리를 잘 늘렸고 확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어디 뭐 한 군데도 아니에요. 뭐 두 군데라 이거 좋네요. 자 동시에 예. 11시와 5시 쪽으로 동시에 보내는 겁니까? 다시 한 대씩? 예. 이것도 지금 나오는 유닛이 여기 성큰 하나만 있어도 성큰이랑 이런 것만 있어도 좀 시간 예. 조금 끌어줄 수 있었고 울트라가 나온다.